스커트나 운동화도 맞춰 신고 하잖아요. 저희는 그런 걸 못했었어요. 컨버스 별로 안 비싸잖아요. 물론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. 남자는 그녀를 만났던 게 과분한 행운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함께 남산에 가자고 했던 날 밤, 좋아한다는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었답니다. 당시를 회상하며 그 행복감이 그 순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. 고 적었습니다. 그러나 석호 씨는 가난했습니다. 그 흔한 여행 한번못 데려간 게 속상하네요. 물론 얘가 너는 어떻게 여행 한 번을 안 데려가 주냐 그런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냥 제가 얘도 알바를 하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그러기엔 제가 미안하잖아요. 걔가 먼저 여행 가자고 한 적도 있는데 입힌 게 접힌 게 되면서 왜냐면 미안하니까 사실은 가고 싶었어요. 엄청. 가끔은 다른 연인들의 연애가 부러웠습니다. 말은 안 했지만 여자친구도 그랬을 겁니다. 되게 사랑꾼인 선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뭘 해줬다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. 얘를 봤는데 진짜 세상 부러운 눈으로 와 언니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. 그런 걸 볼 때 좀 속상했어요. 석호 씨도 여자친구에게 뭔가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원래 주말에 피자집 알바를 했었는데 택배 상하차 알바를 더 시작했습니다. 여자친구에겐 말하지 않았죠. 커플링을 해줘야겠다 싶었어요. 그때는 했던 게 택배 상하차 일을 했었어요. 커플링도 택배 상하차도 알바를 추가로 하나 더 하게 된다는 것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. 갖다 주니까 한 5초 동안 가만히 있어. 반지 꽉 있잖아요. 선물 상자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야. 또 너가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런 걸 하냐고. 그렇게 좋아해서 그 다음부터 잘 끼고 다녔죠. 그러나 결국 헤어졌습니다. 이별을 통보받은 건 평소 여자친구와 자주 가던 공원에서였습니다.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날은 왠지 낌새가 이상했습니다. 얘기를 꺼내더라고요. 헤어지자는 얘기를. 경제적인 이유죠. 걔도 살림이 좀 빠듯했는데 딸 알바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. 이런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내가 너무 쓰레기 같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. 잡고 싶었는데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을 거고 사고 싶었던 것도 많았을 건데 저를 만나서 못한 게 많을 거예요. 우리는 익명으로 오픈 채팅방을 열어 가난한 사랑을 하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상대가 바라는 만큼 해주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해도 다시 같은 문제로 힘들어진다는 것이었죠. 그러나 석호 씨는 돈 없이 연애한 게 힘들긴 했지만 후회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. 가난한 사랑을 하면서 서럽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사랑을 했던 순간만큼은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. 돈 필요는 하되 필수는 아니잖아요. 이건 노래 가사인데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를 순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. 돈이 없다고 사랑을 잘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후회한 적은 없어요. 가난한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